1232년 고려의 불안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거들이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도망을 가! 고려 정부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몽골에 대한 항전 의지를 밝힌 것이다. 고려는 이와 더불어 몽골이 파견한 민정 담당관 다루가치 72명을 모두 살해했다. 몽골에 대한 명백한 선전 포고였다. 몽골은 고려의 사신을 보내 즉시 개경으로 수도를 다시 옮길 것, 그리고 임금인 고종과 무신 정권 집권자 최후의 몽골 입조를 요구한다. 그러나 집권자 최후의 항전 의지는 확고했다. 40여 년의 기나긴 대몽 항쟁, 그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1년 전, 몽골의 1차 침략 당시 고려의 정규군이 몽골군에게 대패하자 고려 정부는 서둘러 몽골과의 화의를 모색했다. 그 당시 화의 체결은 실질적인 항복을 의미했다. 그런데 고려가 항전 의지를 나타내면서 몽골의 침략도 다시 시작됐다. 약속을 어긴 고려 정부에 대한 보복으로 몽골군은 더욱 잔인하게 고려를 유린했다. 당대의 문장가였던 이규보는 몽골군의 잔인함이 짐승보다도 더 못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거침없이 남하하던 몽골군은 남부지역 공략을 위해 용인의 처인성으로 향했다. 고려시대 처인성이 위치했던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바로 이곳 처인성에서 몽골군 총사령관의 목숨을 노리는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몽골군이 다가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처인 부국민들과 인근 고려 백성들은 서둘러 처인성으로 대피했다. 근처 백현원의 승려 김윤후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곧이어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가 이끄는 몽골의 주력 부대가 처인성에 도착했다. 살리타는 권황제라는 직책으로 고려 정보를 책임지고 있던 몽골의 총사령관이었다. 고려시대 부곡은 천민과 유사한 백성들의 거주지였다. 그리고 처인성에는 고려의 정규군이 없었다. 백성들은 김윤후를 중심으로 몽골에 대한 항전을 준비했다. 일반 백성을 이끌고 세계 최강 몽골군을 상대해야 했던 김윤후. 김윤후가 선택한 건 매복이었다. 한편 몽골군에게 처인성은 처음부터 중요한 전투 예상지가 아니었다. 작은 토성에 천여 명의 백성이 모여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김윤후는 몽골군의 방심을 이용했다. 김윤후의 활이 노린 건 단 한 사람, 적장 살리타였다. 장군! 장군! 어디서 날아오고 다니냐? 장군! 괜찮습니까? 장군! 총사령관을 잃은 몽골군은 오합지졸이었다. 김윤후와 처인 부국민들은 살리타를 사살한 데 이어 상당수의 몽골군을 생포했으며 남은 몽골군들은 서둘러 철수했다. 몽골의 권황제를 사살한 이 전투는 원나라 역사에도 기록된 일대 사건이었다. 고려사는 살리타를 사살한 사람으로 한 승려를 지목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김윤후였다. 김윤후는 승려의 신분으로 일반 백성을 이끌고 세계 최강 몽골군을 격퇴한 것이다.